속보입니다. 미국 동부 표준 시간 기준 2월 1일 오전 2시 21분 남태평양 바누아투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. 바누아투는 약 83개의 섬들이 Y자 모양으로 배열이 된 섬나라입니다. 남북을 이으면 약 1000km 정도 되며 면적은 12,200평방미터이지만 65개의 섬은 무인도이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약 20여개입니다. 83개의 섬들 중에서 이 바누아투 군도의 이 에피섬의 해저 화산이 2월 1일 대폭발을 하여 약 300피트 상공으로 화산재 구름이 올라갔습니다. 정확히는 호주 동쪽에 있는 작은 남태평양의 이 에피섬의 이 대폭발로 인하여 현지인들은 소셜미디어에 폭발 사진들을 현재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. 이 바누아투의 중요성과 해저 화산 폭발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많은 영상들로 익히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으며 이 추가적인 화산 대폭발이나 브레고리 지역에 추가 강진이 발생할 경우 속보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인 분들은 2주일 동안은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.